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일감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는 지역의 조선업계에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중소협력업체들의 납품 대금 1,000억 원을 미루지 않고 설 전에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일감 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힘겨운 거제의한 중소조선업체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납품 대금을 설 명절 전에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에 업체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절감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중소자재 공급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설 명절 이후에 지급될 납품 대금과 기성금 44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납품 대금 6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설 전 동남권 조선업 벨트에 1,000억 원의 대금이 풀리게 됩니다. 물론 픽투 조선사 역시 힘겨운 건 마찬가지. 수주 잔량 감소로 사상 최악의 일감 보릿고개 허덕이고 있지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우선 가치로 삼은 겁니다. 협력회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경영 방침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상생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 층이 도시를 대거 빠져나가며 도시가 침체된 상황. 이런 가운데 주축 산업인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새 및 온기를 나누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